옛날 옛날 어느 한 선비가 무시무시한 짐승과 도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화살을 가지고 홀로 산길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룰루랄랄라. 오늘 이 고개만 넘으면 마을이니 얼른 해지기 전에 넘어가야겠군. 그나저나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쩌지? 그래봤자 뭐 내 화살로 파박! 하고 맞춰 죽이는 거지 뭐. 나는 백발백중 명사수니까. 그럼 비싼 호랑이도 가죽도 없고 좋다 이거지. 주변 나무 위를 보자 큰 뱀이 까치둥지 안에 있는 새끼 까치들을 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어디서 나온 소리지? 아니 이런 불쌍한 새끼 까치들이 소리치며 울고 있었구나. 아 이걸 어쩌지? 못 본 척 해야 되나? 아유 저 구렁이 너무 거대한데? 스크램블랙 다이스키. 미안하다. 어쩔 수 없군. 까치야 내가 도와줄게. 으쭈, 까치 새끼들이 여기 있었구나. 아복 아복. 여기 새끼들이 있었구나. 까치야 이제 둥지가 좀 평온해진 것 같으니 까치들아 난 갈 길 멀어. 이제 가본다. 그래 건강하게 잘 지내렴. 선비는 까치에게 인사를 건넨 후 걸음을 재촉하였지만 고개를 넘기도 전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만. 산에서 날이 어두워져 버렸으니 무시무시한 들짐승이 나타날지도 모르겠군. 얼른 산속 주변에 잘 곳을 찾아봐야겠어. 한참을 헤매던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곳엔 분명 집이 있을 거야. 비가 엄청 오는구만. 아니 이런 산속에 저렇게 으리으리한 집이? 으리으리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이. 그런데 늦은 밤인데 외부인이라고 안으로 보내주면 어떡하지? 밤늦게 밖이 소란스러워서 보았더니 선비님이시군요. 놀래켜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내일 저 고개 넘어 있는 마을로 가야 하는데 보다시피 산에서 밤을 맞아서. 들어오시죠. 이곳에서 주무시도록 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간 양만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주무시고 계실까요? 사별하였습니다. 누군가. 죄송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입방정을 떨었네요. 깔끔하게 방 쓰고 아침 일찍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서 쉬시지요. 정말 다행이군. 비도 오고 갈 곳도 없었는데 나 같은 낯선 남자를 받아주시다니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제 불을 끄고 잠들어 볼까? 으짜. 그나저나 안주인의 얼굴이 어두운 이유가 있었구만. 이런 산 속에서 여인 혼자라니 안타깝다 안타까워. 일찍 일어나서 얼른 고개를 넘어야겠어. 한밤중 깊은 잠에 빠진 선비는 갑자기 무언가 쎄함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이게 도대체 아까부터 무슨 소리지?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한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뱀은 선비를 무섭게 위협하더니 선비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크게 소리쳐 맞자다. 넌 여기서 살아서는 못 나갈. 우리 서방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구나. 서방님? 나는 그 구렁이님을 죽인 적이 없는데. 설마 낮에 까치둥지? 맞다! 너가 그 까치를 살리고 나의 소중한 서방님을 죽였지. 너만 아니었으면, 그래 너만 아니었으면 난 서방님과 함께 내일 아침 용이 되어 함께 하늘에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쏜 화살에 배고팠던 우리 서방님이 죽었으니 너도 그 죄를 대게 받아야 할 것이야! 아이고 구렁이님, 저 또한 억울하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어린 까치들이 불쌍하여 차마 모른 척 지나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을 뿐이었다고요. 아, 한 번만 살려주세요. 좋다. 너 또한 사정은 있었을 터 살려주겠다. 아이고 구렁이님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이 은혜 대신 저기 저쪽에 있는 절에 종이 세 번 울려야 살려질 것이야. 종이 울린다면 하늘의 뜻으로 믿고 널 살려주마. 구렁이님, 그러면 그 절에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지. 몇 년째 사람이 없는 허름한 절이야. 그러면 종은 죽는 거군요. 안 돼. 누가 저 종을 세 번 친단 말이오. 난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점점 날이 밝아오고 선비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구렁이님, 당신 남편을 죽인 건 참 미안하오. 당신의 남편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어. 내가 죽어 한이 풀린다면 내 운명이라고 이제 받아들이겠소. 드디어 내 서방님의 원수를 갚는구나.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한 번 울리더니 두 번, 마지막 세 번, 기적처럼 세 번이 울렸고, 안 돼! 구렁이는 크게 소리치며 용이 되어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집이 있었던 곳도 감쪽같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살았다! 내가 살았어! 그나저나 아무도 살지 않는 절에 누가 종을 세 번 울린 거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 급히 달려간 선비의 눈앞에 낡은 절과 낡은 종이 보였습니다. 여기다.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 선비는 있는 힘껏 종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보이지 않고 피를 흘린 채 죽어있는 어린 까치 세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 까치들은, 아이고 너희가 나를 살렸구나. 자신들의 몸을 던져 종을 울리고 나를 살려 은혜를 갚은 것이로구나. 내 영혼이 너희를 기억하마. 그렇게 선비는 까치들을 정성스럽게 묻어주고 죽은 까치와 자신이 죽인 구렁이를 위해 명복을 빌어주고 다시 산길을 떠났습니다.